슈퍼 하드웨어라는 이 남자. 곧 여제사장이 그녀의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을 짊어진 채 거대한 짐승을 타고 산에서 내려올 것이다. 마법사들은 반역을 꾸미고 있다. 7번 나는 그죠. 그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 무슨 말이죠? 게임을 믿어서는 안 돼. 게임을 탐내는 자를 믿어서는 안 돼. 뭔 얘기야? 내 말을 들어라. 칼라스 전에 또 다른 자가 있거든. 황제가 칼라스인가? 이름이? 부셔버려라. 왕좌를 불태우고 게임을 반으로 갈라버려. 누구도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없게 하라. 무슨 테이블을, 무슨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게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황제가 돼가지고 자꾸 뭘 파멸로 뭘 가나봐요. 모르겠다. 그런 뉘앙스인데. 아, 저 정신없는 저 짜증나는 카드. 악마 아래. 어, 큰일 날 뻔했어, 마지막에. 스티븐 마, 스티걸 마을의 호박. 어쨌든 그냥 땄습니다. 어우, 힘들었다. 이제는 네 개만 까면 돼. 아니야, 세 개만 까면 돼. 세 개만 깨면 돼. 별, 달, 이거 아마 황제일 거야. 황제랑 싸우는 걸 거야. 아니, 지금 마을로 가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왜 다가가고 있지? 황제 했던 것 같은데? 마을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쵸? 모르겠어. 지금 내가 하는 게임이랑, 오케이. 어제 금장 저번에 땄고, 이제 세 개 남았어요. 별, 달, 마지막. 오늘, 깰 수 있을까? 저는 좀 빨리 깼으면 좋은데. 마법사들이 제국의 어두운 구석에 저승의 차원문을 열고 있다. 늦기 전에 이 차원문을 닫아라. 마술. 유물이 원하는 건 소유주의 죽음뿐입니다. 가능한 곳에서 생명력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생명력을 얻는 카드를 넣어야 되고, 겜비, 도박하는 카드 넣어야 되고, 저주받은 자, 부패한 자 무기 넣어야 되고, 갬빗이 어느 게 좀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주사위 보너스도 나쁘지 않고, 대성공도 나쁘지 않아요. 우선 주사위를 넣어볼까요? 디폴트하게. 그리고, 식량 카드. 식량 아니다, 생명력. 식량이 아니고 생명력. 사당이랑 여관주인. 우리 생명력 카드가 의외로 없네. 최대 생명력이 있나? 최대 생명력. 동짓날, 식인나무, 연금술 다 넣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유황은 무제한이고 플래티넘 하나죠. 유황 하나 넣고 플래티넘은 고블린 마을 아머남 목적, 이번 목적 하나 넣고 고블린 마을, 에? 하나 들어가서 플래티넘? 아, 사당이구나. 아, 안 되겠네. 그러면 토큰이나 아니면 파편 주는 걸로 넣자. 이거 다 했네요. 우리 피지컬이 요구되는 게임이라 오늘은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네. 이거는 반지 필요한 건데 넣지 맙시다. 넉마주 신규 카드 넣을게요. 카드
카드 되게 많이 넣을 수 있나 봐요. 기네요. 자, 그리고 장비는 부패한 자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신성한 철퇴. 설명이 어딨지? 오케이. 언데드한테 125% 신성한 철퇴. 요거는 카드랑 액션이 혼합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덱을 짜가지고 시나리오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무제한 보드도 있긴 있는데 우선 시나리오 깔 거면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우리가 덱는 카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그 카드에는 이벤트를 하고 시나리오를 진행해서 뒤 시나리오를 잘 깨면 금장을 주고, 그냥 클리어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지금 금딱지라고 이제 최대 잘 있을 때 금딱지를 주거든요. 금딱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창시압, 식량 카드 같은 게 있나? 최대 생명력, 사자의 심장, 펠빈의 호의, 제군 갑오, 제군 투구, 루비 반지, 뭐 이렇게. 그리고 갬빗도 있다 했으니까 갬빗에 관한 카드. 도박꾼의 보석. 사기꾼 동전 못 넣지? 명중의 반지도 괜찮더라. 광선이 넓어져서. 요 정도? 게임 보시면 알아요. 딱 대본. 어떤 게임인지 보시면 압니다. 개투자의 투구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물론 안 넣을 순 없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카드를 뽑기가 힘들어져요. 덱을 좀 잘 압축해야 된다는 거지. 원래 카드 게임이 항상 그런 게 많죠. 덱 압축이 중요하죠. 물자 3개 가져갈 수 있는데, 족장의 도끼 부패한 자 기절시키기 좋다. 나쁘지 않다. 족장의 도끼. 생명력이 주대에 중요하다 했으니까 최대 생명력이랑 금화 이렇게 가져갑시다. 가고! 보통 사람을 손대면 안 되는 걸 손대는 경우가 아주 많다. 시나리오가 거의 끝무렵에 다가왔어요. 한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하면 끝난 것 같습니다. 주민 집회. You have let it shape you. You may have the skills we need to face him, or you may die. 저기 앞에 있는 사람도 보시면 뭔가 이 시나리오랑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저번에 끝날 때 보니까 황제가 1편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긁고 있잖아 지금. 이 사람도 좀 뭔가 몸에 부패돼 있고, 이 사람도 뭔가 연관이 돼 있고, 이 게임에 부패한 자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도 감염된 거 아니야? 포스트포트 마을의 주민들이 마법사들의 재출현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모였다. 한 늙은 농부가 나서서 말했다. 내 남은 한쪽 눈으로 확실하게 봤어요. 강력한 회오리가 검게 빛나면서 내 농작물을 다 가져가 버렸다오. 우리 목숨 다 가져가겠죠? 회의는 혼란으로 치닫는다. 촌장에게 질문을 한다. 차원문에 관해 묻는다. 프랭크 영감은 사실 장님이거든요. 장님이 봤더니 마법사에 관해 묻는다. 마법사들을 되게 싫어해요. 막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행을 시작한다. 제국은 온통 북부에 병력을 쏟느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북부에 북부인들이랑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도시마다 부패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상적인 것들을 전부 처리해 주십시오. 담례해 드릴 테니. 촌장의 축복!
테이블 위에 있는 인카운터를 전부 공개하면 10식량을 얻습니다. 이거는 카드에다 열란 얘기죠. 영구 축복, 암호 종류의 축복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장착할 수 있다. 괜찮다. 촌장 주제의 축복을 열다니. 처음을 4개를 닫아야 된다고 써있네요. 메뚜안 제국 도르변에 검은 가마솥이라는 이름에 다 허물어져가는 여관이 있다. 안을 엿보니 여관 내부의 컴컴한 구석에 마법사들 한무리가 모여있다. 이들은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빛바랜 구디잔을 홀린 듯 바라보고 있다. 가져간다? 가져가면 싸울까? 잔은 위에로 무거워서 테이블에서 들어올리면 꽤 힘이 꽤 된다. 들고 있기만 해도 등골이 써늘해진다. 유물을 내리고 놓고 싶지만 뭔가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주받은 거 아니야? 아, 그렇네. 저주다. 저주받은 자.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귀속 저주템. 잔. 아이, 뭐야. 잔의 저주. 지도를 넘어갈 때 식량을 한 개 아닌 두 개를 소모합니다. 잔을 주머니에 넣자 갑자기 마법사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을 향해 소리 지른다. 그 소리는 너무 위험하여 쾌쾌 묵은 석가래가 덜커덕 거릴 정도다. 비명이 점점 높아지자 당신은 괴로움의 길을 막지만 그 소리는 머릿속과 가슴속에 남아 계속 울린다. 쓰러졌네요. 최대 5의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아, 이건 안 좋은데? 18 하려면 630 했어. 이거 6이 나와야 되는데 다? 콜비우딘이 있으니까 두 개 추가 되겠지만 안 되겠는데 이거? 힘든데? 5 나오던지 6 나오던지. 콜비우딘이 주사위를 건다. 이제 6만 나오면 되는데 이거 힘들겠다. 설마 6이 나오겠어. 6이나 5. 어? 나왔어. 아, 좋아, 좋아. 저주 좀 풀어주세요. 콜비올은 잘 내려왔죠? 비명은 시작된 만큼이나 갑작스럽게 멎는다. 눈이 컴컴한 어둠에 적어가는데 여관을 살펴보니 마법사들이 있는 곳에는 쟤만 한가득 남아있다. 죽었네. 주변을 둘러보지만 건물은 벌어진 것 같다. 원래 이렇게 빈 곳이었나? 뭐야? 이거 뭐 안 줘? 아, 신이 두 개씩 가면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고? 식량을 구입한다. 아, 살아야겠는데? 아니야. 살까? 살아야겠는데. 두 개 사야겠는데? 잘못 걸렸다. 저 빨간 카드 넣는 게 아니었는데. 도적들. 성공, 실패, 대실패. 이거. 마법사와 오우거. 거래일에 이게 무슨 어찌거리냐. 쓸모없는 사기꾼으로 떠돌지 못들어게 숲에 마법을 걸어놓는 거 아니었어? 저 자식 그래도 건강하고 피도 많아 보이니 시작에 가져갈 게 많겠어. 뭐, 우리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무서워라. 오거들이라 사람을 먹나 보네. 시기는 오거인가 봐. 잡아주겠어. 마법사 하나 더, 오거 하나구나. 마법사 먼저! 어우, 야, 이씨. 잠깐만 좀 유인해야겠다 이쪽. 오거 일로 어그로 끌고 피하고. 어우야 어우야. 어씨. 필살기 잡았고, 막 법산 잡았고, 오고만 때려 잡아. 아, 야, 아프다. 아, 20 때문에 너무하잖아.
어씨. 어, 야, 두 번 맞으면 죽는데? 집착하자. 집착하자. 어씨. 필살. 어, 야. 야, 야, 게임 오버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절레, 절레. 절레, 절레, 절레. Take the battle to them next time. 너무 센 애가 왔어. 초반에 너무 센 애를 만났어. 아,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 다시. 인카운터 하나 빼자. 아까 그거 빨간 거 뭐야, 그거? 아닌데? 우리가, 아, 그 스토리에 있는 빨간 건가 보다. 아. 내가 넣은 카드가 아닌데, 빨간 카드가. 그러면 저주가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 빨간 카드가 두 개가 더 추가되는데요? 전 들어갈 때 보니까. 강세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강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Here we take a step back and touch upon the mystery. How did things come to change? 천장에 축복받아서 좋아했는데. 그래, 이거는 이벤트인가 봐. 흔들어 깨운 다음에 아무것도 없겠죠?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대신하면 내가 죽을까? 두 개. 아우씨. 버려. 졌어. 계속 돌리는 거야? 어, 좋다. 다이스 좋다. 요거, 6만 나오면? 아이씨! 이제 두 개는 바꿔 돌릴걸. 아이씨! 콜비언이 풀어준다. 차원문 안에 던져버려. 아, 어차피 먹네. 아이, 내가 이걸 차원문에 던져야 되는구나. 아이씨, 아까 그냥 가져갈 걸 그랬네. 그죠? 제국 신문관. 이봐, 차원문에 대해 뭘 알고 있지? 물론 모르겠지. 보나마나 평범한 농부겠군. 이런 위험한 걸 뭘로 내놓으려는데 거절한다. 거절하자 대장이 분노한다. 싸워. 싸우자. 피가 좀 많이 깎였는데. 싸우자. 아, 갑바가 좀 있어야 돼요. 데미지가 아까 20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아프겠다. 아, 되죠. 되지라고. 되지라고. 야, 맞았어 지금? 안 맞았지? 맞았네. 아, 총 쏘고 난리야 이씨. 근데 나는 왜 총을 못 쏠까요? 어디서 쏘는 거야?
나도 총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시대에 총이 있는데 저는 제 무기는 총이 없어요. 제국의 몬스터를 대게다 추가합니다. 강철기사 카드가 추가됐네요. 자, 무기고! 도적 타락한 자 전투 끝날 때마다 최대 2 생명력 좋다. I doubt any will mistake your bearing for Imperial, hat notwithstanding. 도적들 또 나왔어, 아이씨. 아, 또 대시야. 아이씨,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자신 없는데. 오, 이거 피가 너무 많은데. 아, 도적들. 내가 능카드 아니겠지, 저거? 내가 능카드인가? 어우씨. 망할. 아우, 야, 이씨. 욕 나오는 새끼들. 일로 와. 아우, 씨. 갈 수가 없네. 아, 내가 죄다 깔아놔가지고. 일로 와, 일로 와. 아우, 씨. 굴러, 굴러, 굴러.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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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굴르기만이 살 길이야. 굴러굴러굴러 유인하고 부르고 부르고 어우씨. 아야, 세 번 휘두를 줄이야. 패턴이 씨 좋아지 같네. 법사는 쉽게 잡았는데 얘 큰일났다 얘. 어우, 개절하죠. 아, 피했는데! 아, 나 진짜, 이씨, 썩을 판정. 아우씨. 반 깎았어, 지금. 어우, 야, 피했다고! 아, 피했다고, 필살기 썼다고! 내가 없어졌잖아, 필살기 게이지가. 내가 써가지고, 은치 왜 맞아? 아씨, 오고. 개 짜증나. 아, 야, 이 머리가 왜 이렇게 넓어? 아, 이런 쓰레기 게임 있나? 똥만 게임, 씨. 아니, 웃는 거 맞아, 개. In time, you will gain the skills you need. 아, 똥망 게임 진짜 씨. 어쩌라고 씨. 내 방 잠깐만, 저거 내가 넣은 거 아니죠, 카드. 아, 내가 넣은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카드야. 아, 나 씨. 어떡하냐. 아이씨, 거짓말. 급하기 싫어진다. Magic drifts across this land. Power has found its moment. 잔을 가져간다. 어차피 가져가야 돼요. 오 하나 날라갔고. 3만 다시 돌립시다. 아이씨. 4, 5, 6! 아. 오케이. 씨, 아까 이렇게 나오지. 아, 어떡하지?
또 나왔어 도적들. 아이씨. 잠깐 성공 성공. 이거. 아 오거만 상대합니까? 다행이다. 아 근데 오거가 아니고 마법사만 상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똥망 똥망 게임 진짜 이거 거지 같은 게임. 최대한 방어적으로 해야겠다. 와 씨 지금 봤어? 와 이 스킬을 동시에 썼어요 지금. 때리려다가 어씨 막기 때리기 동시에 이런 거지 같은. 너 사기칠래? 이 돼지 자식아. 어씨 사기를 치고 있어 어디서. 아 썼는데 필살기. 아 진짜. 아 범위가 너무 길어 저거 휘두르기. 오케이. 아 오거 씨. 더러운 놈. 보상이 좋지 않으면 화를 낼 것이야. 장비. 투구. It will take more than a fancy helm to convince the Empire you're one of theirs. 처음은 위쪽에 있네요. 어쨌든 열어봐야 돼. 근데 좌파점 식량 아니면 저 빨리 잔을 버려도 되나? 동짓날 축복 한 개와 최대 생명력 바꾼다. 어 이게 날아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저거는 시나리오에 연관되는 축복이라 빠가 빨리. 아 이제 괜히 넣네 그러면 이거. 자네 저주는 움직일 때마다 받네. 교환하세. 천사의 난리. 어. 안돼 안돼. 아 씨 지금 바꿀 게 없네. 또 도적들이다.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다 도적들인가 보다. 이분의 확률. 그래도 실패가 대실패보다 나으니까. 주술사 폭군 괜찮아. 오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거 아니야. 어 담이 올 것 같아요. 몇 번을 때리냐. 법사 먼저 깝시다. 몇 번 때려? 세 번 때려. 잡았고. 아, 나이스. 아 이거 도끼 필살기가 좀 느린데? 분명히 썼는데